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소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제2성전의 기초를 놓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읽으면서 느꼈겠지만 정말 대단한 감동과 그리고 감격이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영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가득한 그런 그야말로 역사적인 그런 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들에게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한테는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게 그들한테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말씀은 성경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 제2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 이야기가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요. 그때 그렇게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정말 그 기초를 놓고 있는 그 이야기는요, 그들한테는 정말 대단히 감격스러울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세워야 하는데 드디어 기초를 놓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정말 그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쓰고 있는 에스라에게도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라는 바로 그렇게 세워진 성전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이야기는 에스라와 함께 온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로부터 2500년이나 지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는, 그리고 정말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다른 혈통이고 문화적으로도 너무 다른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는 그 성전의 기초를 놓은 그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은요 단지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 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그냥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야기다,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정말 지금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는 뭐냐? 바로 그렇게 성전 기초를 놓고 있는 그들의 그 신앙이 지금 우리의 신앙과 다르지 않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의 기초를 놓고 있는 그들의 그 신앙이 지금 우리의 신앙과 다르지 않다는 것,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형식이나 표현 방식은 너무 달라요.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다를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같아. 너무 중요한 한 가지가 같아. 그건 바로 그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그야말로 예표에 해당하는 그런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구약의 모든 신앙이 그런 것처럼 그 신앙의 핵심에는요 참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신앙의 핵심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통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그들이 정말 자기들의 신앙을 다 쏟아서 정말 의미 있게 이 성전의 기초를 놓고 있는 이 일은요, 지금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성전이, 그들이 지금 기초를 놓고 있는 그 성전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상징 이상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상징적인 것이 아닌 영적으로 그 이상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하고 연관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요, 성전이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통로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그들은 바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정말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영적인 모형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이제 더 이상 모형인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물이 필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보이는 성전을 헐라고. 그런 의미예요. 이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라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그걸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볼 때 바로 이 성전은 뭐냐라고 할 때 그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는 예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는 그때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바로 성전은 뭐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어떤 예표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 그래서 성전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 성전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말한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어떤 신학적인 통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 신앙 전체에 너무 중요한 이야기로 발전시키고 있어요.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 개개인이 다 성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인 개개인이 다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성경의 3장 16절 개통은 다 중요하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또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바로 우리 자신이 또한 성전이 된다는 것, 이게 영적 통찰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있는 바로 성전이 된다는 것, 이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바로 성전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뭐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 신앙인의 공동체인 교회가 또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공동체인 교회가 또한 성전이다. 앞에서 본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에도 나와 있죠. 성도가 바로 성전이라고. 그런데 그 말씀 보면 동시에 또 하나 말하고 있는 게 뭐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는 말씀 속에 나타난 것처럼 성도가 곧 성전이며 동시에 교회가 바로 성전이라고. 성도들이 모인 바로 교회가 성전이라고. 더구나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논리가 가능합니다.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데 또한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성전을 가리킨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성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교회가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이 교회 건물을 생각합니다. 교회 건물이 성전이라고. 이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교회 건물이 성전이라는 어떤 생각들을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쓰여질 당시, 즉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교회에 건물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 건물이 없어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건물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할 때 절대 거기에는 건물 개념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절대 건물이 성전되는 그런 개념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 문제를 갖고 온 게 누구냐? 로마 캐톨릭이 문제를 갖고 왔어요.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말이죠. 이제 힘이 생기니까 건물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건물을 짓고 나서 이 로마 캐톨릭에서 그 건물에다가 성전 개념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건물을 뭐라고 불렀느냐? 성당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이 사실을 아주 잘 지적한 책이 볼프강 짐존이라는 사람이 쓴 가정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주 신랄하게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심각한 왜곡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뭐냐? 로마 캐톨릭은 그렇다 치고 개신교에서도 로마 캐톨릭의 그 모든 잘못된 것을 다 개혁하고 종교 개혁하고 선 이 개신교에서도 여전히 어떤 사람들 보면 교회 건물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도 있고 또 그렇게 배워서 알고 있는 성도도 있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그런 교제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정말 이 장소가 거룩한 곳이다 라고 생각해서 여기가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고 또 그렇게 부르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건물 자체가 성전, 거룩한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교회 건물이 구약의 성전과 같은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성전이고 우리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가 성전이다 라고 성경이 말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성전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그런 얘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뭐냐? 성전이라는 이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되어가는 것. 예,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건 어떤 것이냐? 바로 성전이 되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 이야기거든요. 성전의 기초를 놓고 있다는 것. 성전의 기초를 놓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놓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짜 성전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초를 제대로 놔야 한다는 거예요. 기초를 제대로 놔야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이미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기초는 끝났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기초반은 해당이 안 되고 난 이미 고급반을 끝낸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나는 기초는 처음에 뭐 새가족반 하는 사람들은 해당하지 나는 이 기초반은 끝났어. 근데 여러분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신앙은요 절대로 완성되거나 어떤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다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어떤 그런 보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가면요 암만 뭐 무너져도 보장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신앙은 늘 새로운 것입니다. 신앙은 늘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익숙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어떤 그런 잘 알게 되는 것은요 신앙적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이지 영성이 아니에요. 정말 영성은요 절대로 어떤 단계까지 올라가면 어떤 그것이 갖춰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늘 새롭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게 영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언제나 기초를 다시 놔야 돼요. 이 기초를 놓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 기초를 놓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우리 신앙을 흔들고 무너뜨리는데 여러분 아세요? 사단이 어디를 흔드는지. 사단이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흔든다고 할 때 어디를 흔듭니까?
이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 제자도의 말씀 산상순 마지막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얘기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 삶을 흔드는 어떤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그 모든 공격은 다른 것이 아닌 기초를 흔드는 것이라고. 이게 기초 싸움이에요. 기초를 흔들어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공격은 집중적으로 기초를 흔드는 거기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아름답게 하면서 진짜 성전이 되어가기 원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초를 새롭게 늘 놓아야 한다는 것, 그것입니다. 그 기초를 늘 점검하고 바로 거기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신앙의 기초인가? 신앙의 기초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신앙의 기초를 놓는 것인가? 많이 있겠지만 오늘 여기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뭐냐?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성전 기초를 놓는 그 장면에서 이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느냐?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은요 시편 118편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특히 시편 118편을 보면요 뭐가 나오느냐? 정말 한 구절 말할 때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다라 이걸 반복하듯이 기계적인 것처럼 계속 말합니다. 한마디 나올 때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런데 이 시편 118편은 어떤 시편이냐? 이건 할렐 시편이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할렐 시편 중에서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게 시편 118편이에요. 할렐 시편은 뭐냐? 이것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함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할 때 부르는 노래예요. 신앙은 그거 아니에요? 이 삶의 자리에서 신앙은 뭐냐? 여기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주목하는 게 신앙인데 바로 그때 부르는 노래가 이 할렐 시편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부르고 있냐?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예, 내 마음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 삶의 어떤 이야기와 상관없이 그냥 나는 오직 계속 반복하듯이 말하는 게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무리 힘든 생각이 들어와도 아무리 답답한 생각이 들어와도 나는 정말 내 온 힘을 다해서 정말 결단하듯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게 바로 이 노래, 이게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며 능력이 되는 거예요. 고백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 무엇보다 중요한 고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참 안타까운 거 뭐냐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처음 믿을 때는 그 고백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신앙생활 한참 하다 보면 그 고백이 그 입술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신앙이 뜨겁지 못한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이 고백은 처음 믿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하는 내내 내 호흡이 있다면 언제나 정말 새삼스럽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또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신앙입니다. 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소속의 고백뿐만 아니라 정말 그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정말 어떤 경우는 나를 결코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에 대해서 말이죠.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고백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게 우리 입술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어느 날 내 입술에서 이 고백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이 고백이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내 신앙의 기초가 지금 무너졌다, 그 뜻인 것이죠. 그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고백은 우리 신앙을 신앙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세기의 성자라고 알려진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 이야기. 예, 여러분 아시지만 이 보네퍼 목사님은요, 히틀러의 나치와 상대해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 개인의 어떤 편안한 순간들을 다 포기하고 그 히틀러의 나치의 어떤 그런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독일로 돌아간 사람이 바로 보네퍼 목사님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히틀러의 나치가 기독교당이라는 사실을, 절대 반기독교가 아닙니다. 나치라는 말 자체가 기독교당이라는 얘기예요. 기독사회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를 굉장히 표방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 독일 내에 있는 국가교회, 이 국가교회를 갖다가 완전히 장악을 해서 변질시켜버렸어요. 그게 나치의 어떤 그런 전술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표방합니다. 그런데 변질시킨 거예요. 자, 이렇게 변질되어버린 국가교회에 마주서서 보네퍼가 한 일이 뭐냐, 그런 독일로 돌아가서 정말 독일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교단의 신학교의 학장으로 갑니다. 젊은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그 작은 교단이 어떤 교단이냐? 그게 바로 고백교회라는 교단입니다.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어떤 영적인 변질과 어떤 타락과 이 모든 변형들과 어떻게 싸울 것이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신앙을 온전히 지킬 것이냐? 예, 다른 것이 아니라 참된 고백으로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정말 바른 신앙 고백을 날마다 새롭게 할 때, 그때 그 신앙은 제대로 서는 거예요. 고백이 바로 신앙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체험이 신앙의 기초석입니다. 영적인 체험이 신앙의 기초석이에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순간에 가장 감격스러워하고 정말 통곡하며 행복했던 사람은 누구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었다. 거기서부터 이 감격이 시작된다. 비록 그것은 찬참전 이야기니까 그들은 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솔로몬 성전에 그걸 봤던 사람들은 그 무너져버린 성전이 다시, 어쩌면 다시 그 성전이 세워지는 감격이 뭐 형언할 수 없이 감격스러워.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바로 이 성전의 기초를 놓는 데 있어서 그 기억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이 과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 과거는 가급적 던져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절대 과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과거 가지고 얘기하면 그 신앙적이지 않아요. 아, 이건 뭐 뻑하면 얘기할 때마다 왕년에 신앙적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과거는 결코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상처의 전유물이에요. 오히려 신앙은 미래입니다. 앞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도 뭐 어떻게 했느냐, 자기 과거를 말할 때 배설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다 던져버리겠다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과거는 다 던져버리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정말 영적인 은혜를 받은 기억들은요, 반드시 지켜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기억들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거든요.
은혜 받은 영적 체험의 그 기억은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될 만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영적으로 많은 흔들림과 어떤 공격이 있을 때 정말 신앙의 사람들이 어떻게 버티느냐. 예, 참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도 이기는 이유가 뭐냐면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은 게 얼마인데, 그 메모리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체험의 신앙입니다. 어떻게 말해도 영적인 체험이 없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정말 그 체험이 풍성해야 그 신앙이 풍성한 거예요. 그 체험이 강력해야 신앙이 강력한 것입니다. 정말 이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무엇보다 주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체험,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그러나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것, 이거는요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주님을 만난 일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의 기초가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과의 만남의 체험, 정말 이것이 뭐 중요한 거예요. 또한 뭐냐, 영적인 은혜의 체험.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받은 바로 그 체험이에요. 회개의 역사. 예, 정말 그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내 삶 존재가 다 뒤집어질 만큼 주님 앞에 돌아왔던 회개의 역사. 예배의 감격, 내 전 존재에 하늘이 영임하셨던 예배의 감격, 말씀의 깨달음, 은사가 나타났던 것, 방언을 말하고 혹은 어떤 예언을 말하고 어떤 그런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있고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은사가 나타났던 이야기 등등, 정말 많은 어떤 영적 은혜의 체험들은요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체험.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린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요 단지 그 응답받은 한 건으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신앙을 든든하게 세우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말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보이지 않아도 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응답받은 체험이 있으니까 말이죠. 전 이것이 풍성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 풍성한 것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체험에 도전하셔야 돼요. 정말 거기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 위험성이 있어요. 정말 이 이단들이 이걸 노리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사단 마귀가 참 우리를 공격할 때 이 영적 체험과 공격할 때 많아요. 왜냐하면 이 마귀들도 영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합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강한 교회들은 영적 체험과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무리 위험해도 그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호산나 교회가 영적인 체험이 풍성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죠. 아무런 역사도 없는데 무슨 교회예요 이게? 그 영적 체험을 많이 갖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주님 안에서 가지는 비전이 바로 신앙의 기초석입니다. 주님 안에서 가지는 비전,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가 된다. 기초를 얻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기초를 얻는 것은 바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제 펼쳐질 그 건물을 미리 바라보는 게 기초를 얻는 거예요. 신앙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본향을 멀리서 바라보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요. 신앙은 정말 지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를 미리 바라보는 바로 그게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이 믿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 받은 어떤 언약, 그리고 주님 앞에서 꿈꾸고 있는 어떤 꿈, 어떤 정말 아름다운 어떤 그런 영적 소망, 그런 그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리고 그 비전이 있을 때 이게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말하지만 비전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 내가 신앙이 있는데 내가 신앙 안에서 꿈꾸는 게 없다, 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정말 비전이 있어야 진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요 비전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그 언약이 비전이거든요. 예, 신앙은 바로 그 언약으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그 신앙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가 언약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된다고요. 비전이 없으면 그건 신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신앙의 기초를 얻는 것, 이건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 주시는 꿈을 다시 한번 붙잡는 거예요. 정말 잃었던 꿈, 놓쳤던 꿈 다시 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어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내게 주어진 그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다시 바라보고 나가는 어떤 그 믿음, 이것이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의 기초를 얻는 비전이라는 것이죠. 2500년 전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폐허와 황무지 위에 정말 자기들의 신앙을 다 모아가지고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기초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될 바로 그들이 그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된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한테 도전주는 그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말씀하신 정말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의 그 기가 막힌 교회를 이루기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해야 될 기본적인 것이 바로 뭐냐? 신앙의 기초를 놓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으며 하는 것처럼 고백하고 정말 영적인 체험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비전 꿈을 꾸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